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놓고 우상호에 이어서 서른까지도 이 막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상호는 자 월북을 했다 안 했다가 뭔 중요한 일이냐. 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우리 자국민의 이 월북 프레임 이 월북 조작설과 관련해서 한 발짝 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월북 조작 아주 중요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 서른이 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해역에서 무참하게 희생됐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다시 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우리 국민 하나쯤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자, 북한의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우리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그 뭐 대수롭지 않은 문제다. 이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른은 서해 공무원 사건 논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날 20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의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건 정쟁에 이용해 덕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설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 발언 직후에 바로 죄송하다 이 말은 지우겠다라고 했지만 자, 발언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설훈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의 서해 공무원 사건 공세에 맞서서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전반기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2020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조하겠다.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진실과 상관없이 정쟁에 이용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비공개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세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봐도 공격거리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보고받은 야당 의원도 월북이 맞네 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는 북한은 아주 이례적으로 제 기억으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과 성명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두고 최근 벌어진 상황 등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서른이 갖고 있는 인식 서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당 의원들도 월북이 맞네라고 했다는데 당장에 하태경 의원이 자 그거 본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국방부와 이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열람하고 난 뒤에 설명해 주는 걸 듣지 직접 자료를 본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을 지키거나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문재인 정권의 이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안간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냥 한번 떠보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공개를 하면 됩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우상호에 이어서 지금 서른까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자 서른 가족이 그런 일이 당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서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인 이대진 씨의 아들은 바로 우상호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우상호에게 편지까지 보냈어. 하루아침에 남편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하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설은 그야말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막말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설 후는 발언 바로 직후에 죄송하다 이렇게 했고, 이후에도 재차 발언을 해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설 후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잠재적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상호는 지난 19일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힘을 향해서, 자, 북한에 굴복하겠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면서, 자, 협력적 국력 국정 운영 대신에 강대강 국면을 끌고 간다. 자, 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완수한 나로서, 자, 이것 정도는 가볍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앞뒤 말도 맥락도 이 워딩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며, 자, 완성한 것이 이 우상호가 완성했다는 말인가. 그게 기획한 거고, 그래서 짜맞춘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뭐 준비했던 거란 말인가. 아, 정말 이들의 정체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 모두를 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상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이 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자, 그분의 월북가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월북가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이들은 도대체 그러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월북 의사가 없는데도 우리 국민들을 월북했다고 그러고, 계좌를 털어가지고 도박했다고 그러고, 거기에 빚이 좀 있는데 그걸 과장으로 해가지고 빚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자, 북한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인가. 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하는데, 자, 그것도 박지원이가 북한의 통지문을 들고 와서 서욱이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조작된 것이 아닌가.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은, 자,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지. 왜 우리 쪽에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미안하다 소리했다고. 자, 문재인은 북한이 이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이 사과하다, 뭐 미안하다 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방점을 짓고 대단한 관계 발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희생당한 사람 또 유가족들의 관심이 아니라 김정은이 사과가 관심이 되고, 그거 아주 대단한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칭송까지 했던, 자, 그러면서 이 유시민은 계몽군주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자, 이 서른 가족이 당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면 뭐가 대수로운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압박하고 겁박하고 많은 이 피해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 아닌가. 자, 이 우상호에 의해서 서른의 막말 반드시 규탄하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